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인 짐승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예. 자, 보시면 서울신문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인류가 가장 먼저 가축화한 것은 어떤 짐승이냐?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축화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의 변화이다. 폭력성이 감소하고 사회 적응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가축화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아서 인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폭력성이 감소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회에 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것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순한 가축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길들여져 있는 그런 동물들 보면 폭력성이 거의 없고 또 서로 이렇게, 그죠? 별로 자기들끼리도 별로 싸우지 않죠. 그죠? 자, 봅시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지. 이거는 그거네.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네. 저거네.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구절이네요.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길들인다는 게 뭐지? 내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지.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길들인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여우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이다. 길들인다거나 익숙해진다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생물학적 용어는 가축화다. 그죠? Domesticated라고 할 수 있네요. 인간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걷기 시작하고 사회를 이루면서 개나 고양이, 양소, 말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화시켜왔다. 그런데 그러한 길들이기, 가축화의 가장 오래된 대상은 다름 아닌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자기가 서로를 가축화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죠? 가설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학교에 뭐 줄기세포 후속 유전학 연구소 뭐나 뭐 여러 가지 고통 완화 요양병원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래서 하나 둘 뭐 여러 가지 복잡계 연구소 뭐 생명과학 연구소 칸타브리아 뭐 카탈로니아 뭐 신기 독일 뭐 대부분 저거네요. 저기 유럽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전 연구소 뭐 이런 데네요. 그래서 생명과학 연구소들에서 공동 연구팀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친척들과 유전학적으로 갈라진 뒤 공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가축화시켰다고 6일 밝혔다. 그렇다. 현생 인류가 이전 영장류 조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자기 길들이기 때문이다. 셀프 도메스티케이션. 이거 재밌다. 이러죠.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기존 생물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기 길들이기 또는 자기 사육화는 인간이 스스로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에 맞춰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럼 저는 약간 저 진화가 덜 된 건가? 저는 약간 사회에 맞춰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현생 인류가 인류의 조상들보다 덜 공격적이고 더 협동적이며 사회적이다. 자기 길들이기 대표적 증거이다. 그래서 가축화는 생물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반려견이나 고양이, 길들이신 여우 같은 경우는 이빨과 두개골이 작아지고 짧아진 꼬리, 접힌 귀 등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야생 상태에 있는 것들보다 신경능 줄기세포가 적다는 점이다. 그렇구나. 신기하네. 사람도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두개골이 작아지고 눈두덩이가 덜 튀어나오도록 변화했다. 그렇죠, 여러분. 네안데르탈인 화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광대뼈 엄청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 이마도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마 쪽에 위쪽에 이렇게 블록, 그죠? 그래서 연구,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구팀은 BAZ1B라는 유전자가 신경등 줄기세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줄기세포 단계에서, 그쵸? 배반포세포 단계에서부터, 그쵸? 그런 신경들 줄기능 줄기세포의 어떤 그런 수, 이런 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이거, 그죠? 이 유전자를 한번 연구를 해서 얼마큼 이게 신경들 줄기세포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걸 조사해본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자기 길들이기에 관여했겠지만 외모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유전자 하나가 바로 이게 BAZ1B다라는 거죠. 오우, 재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BAZ1B 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지만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 WB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WBS를 앓는 사람들은 이거 유전병입니다. 지적 능력은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두개골이 작고 얼굴도 작고 어리고 약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처음 보는 사람과도 오랫동안 눈을 마주친 것은 피하지 않고 낯을 별로 가리지 않는 매우 사기적이고 상냥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BAZ1B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적은 사람은 오히려 더 사교적이라는 얘기죠.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가벼운 학습 장애나 불안 증상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께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야, 신기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연구팀은 이 BAZ1B 유전자가 자기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외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1개의 신경능 줄기 세포를 배양을 해서 4개는 일반인, 4개는 WBS, 3개는 WBS는 다르지만 다른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일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된 세포를 이용해서 BAZ1B 활성도를 변화시킨 뒤 관찰했다. 그 결과 BAZ 활성 변화가 안면이나 두개골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수백 개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오, 그렇구나. BAZ1B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네요. 그죠? 연구팀은 또 현생 인류와 두 명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한 명의 데니스바인 유전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BAZ1B 유전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스바인에 비해서 BAZ1B 유전자도 적고 또 이에 영향을 받는 유전자도 적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주도한 주세페 테스타 이탈리아 밀라노대 교수는 동물의 가축화와 인간의 자기 가축화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야 라면서 인류가 협동사회를 유지하면서 외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를 와해시키는 공격성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지만 동물의 가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화에서는 완전히 공격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거세시켜버렸는데 근데 그러한 공격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가축화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화는 인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근데 인간의 자기 가축화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인간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죠. 그냥 배제되는 건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배척이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해서 좀 이러한 인간의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기사는요, 지금 이 연구는 보니까,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 인간의,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뭐랄까,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유전자를 하나 정했다는 거, BAZ1B라는 유전자를 정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의 수라든지 영향력을 비교해서 그것도 현생 인류에서 어떤 그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들의 유전자와 비교를 해서 훨씬 뭐 적다는 거 알아낸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자기 가축화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그렇죠? 협동성을 발전시키고 그 뭐지? 폭력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곧 가축화다라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축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조금 그것도 자기 가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이 연구 결과는 그냥 BAZ1B 유전자가 인간의 폭력성과 협동 능력, 폭력성 줄이고 협동 능력을 늘리는데 관여하는 것 같다 정도의 결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 가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죠?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